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옥스윙몰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엄청난 괴물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괴물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성비를 갖고 있었던 괴물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요넥스사의 이존 GT 비거리 아이언입니다. 요넥스만 8년 쓴 거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 가종 아닌가요? 방향성도 그렇고 뭐 한 클럽 이상은 무조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하네요. 그냥 김효준은 요넥스 골프와 함께합니다. 네, 이존 GT 아이언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이름은 뉴 이존 GT 버전으로 따지면 이존 GT 3 아이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김효주 선수가 이 클럽을 사용을 하면서 한 클럽에서 두 클럽 정도 더 길게 친다, 그래서 투어를 편하게 한다, 그리고 우승 소식도 전해주고 있다라고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그 뉴 버전이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그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물량이 또는 생산 능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굉장히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거리 아이언은 많았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FF247, 쓰리아사의 악셀 VF, 그리고 같은 요넥스사의 로얄 이존, 아무래도 약간 시니어를 위한 클럽이죠. 이런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회사에서도 만들어내고 있는 비거리 아이언들이 있는데 쳐보니까 아직은 감흥이 안 와요. 그리고 저한테 한두 개 정도 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쳐보고 느낌이 왔을 때 리뷰를 할 텐데요. 이 이존 GT는 무엇보다도 가성비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이 헤드는요, 4피스 구조입니다. 앞에 헤드 잘라지고 뒤쪽에 이 뒷부분, 그리고 이 피스들이 다 떨어지면서 각각의 조립이 되는 요소이긴 한데요. 진짜 놀라운 게 이 안쪽의 공간이 포켓 캐비티 방식으로 해서 이 페이스를 얇게 만들어서 탄성은 높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솔을 V솔로 만들어서 앞쪽은 빠져나가는 것, 그냥 이 앞쪽 역할은 너네는 그냥 멀리 튕겨만 좀 내줘. 그리고 이 뒤쪽은 무게를 왕창 실어가지고요, 이 로프트를 엄청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맞는 순간 탁 뒤집어지면서 쳐 올리는 능력을 극대화한 게 요즘 비거리 아이언들의 추세인데요. 이 녀석은 다른 클럽보다도 로프트가 1도가 더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도에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러한 기술력을 사용했다는 게 엄청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파이트 레귤러임에도 불구하고 45g의 가벼운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채택을 해서 우리 일반 중년의 남성 그리고 시니어 골퍼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게를 만들어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왼쪽에 들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오프 FF247,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게 이 요넥스사의 뉴 이존 GT 아이언입니다. 지금 보면 길이는 거의 같아요. 같은 7번 아이언이고 로프트가 1도가 이 녀석이 더 높습니다. 26 되고 25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지금 쳐볼 텐데 뭐 샤프트 무게는 이 그라파이트 아이언이 45g, FF247은 이제 50g이어서 5g 차이인데, 자 그럼 제가 뉴 이존 GT 아이언을 쳐볼 텐데 툭툭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쭉. 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매우 가볍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쳐보니까 약간 얇게 맞았는데 지금 166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 조금씩 올려야죠. 채는 쫙쫙 떨어집니다. 뭔가 짱짱한 그런 느낌의 샤프트 느낌을 보여주는데 지금 제가 180 정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런치 앵글은 한 18도 정도. 이제 더 올려봐야 되겠죠. 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좀 강하게 했더니 19도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191.9, 그냥 192 정도가 지금 찍혔어요. 자 이번에는
패보겠습니다. 하고 자 패더니 자 런치 앵글은 한 19도. 그 다음에 거리는 203.1.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우 탄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FF247. 근데 FF247은 약간 묵직해요. 약간 묵직합니다. 자 근데 이제 247 같은 경우 제가 거의 뭐 매일 치는 클럽이니까 제 손에 굉장히 이거 있죠. 일단은 어떻게 치면 그 클럽이 쭉쭉 뭐 스퀘어 페이스 유지가 되고 어떻게 내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일단 런치 앵글을 18도 정도로 해봤는데 177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준 GT 같은 경우는 203까지 나왔습니다. 자 탄도 19.9 그러니까 뭐 1도 정도 차이니까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죠. 지금 202가 나왔어요. 202. 자 좀 이제 세게 쳤거든. 더 세게 쳐볼게요. 18.7로 떨어졌으니까 거리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 196밖에 안 나왔네. 그러니까 202와 203.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혹시 몰라서 쓰리아사의 악셀 VF 이 유틸리티 클럽과 비슷하게 생긴 중공 구조의 비거리 아이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드라이버는 뭐 지금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클럽은 로프트가 비슷하죠. FF247하고 근데 치긴 진짜 편해. 체가 정말 잘 빠져나가요. 18.6의 런치 앵글 거리는 190. 오 출발 좋은데 그냥 하나만 더 세게 치고 말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약간 당겨졌는데 자 19.6 런치 앵글 나쁘지 않죠. 이거는 200. 그러니까 비거리 아이언들이 대체로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 이존 GT도 전혀 성능에서 딸리지 않습니다. 방향성, 그 다음에 런치 앵글, 그 다음 컨트롤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는데 다만 FF247보다는 아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볍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건 같은 비거리 아이언의 거의 같은 성능인데 금액이 거의 7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같은 성능. 그러면 이 FF247이나 그 악셀 VF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이 되는 뭐 5번 아이언을 추가한다면 그렇게까지 금액이 되지만 이 녀석은 5번 아이언까지 추가해도 진짜 200만원 뭐 그쪽 이쪽 저쪽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5번 아이언 뺀다 그러면 거의 100만원 중후반대의 금액이 형성이 된다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여러분께 혜택입니다. 그래서 그 성능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거를 써보라고 하면 쓸 것이냐 그럼 저는 쓸 텐데 저는 조건이 있어요. FF247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정말 이건 저한테는 기적적이고 전설 같은 채예요. 지금도 솔직히 넌 넘버원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저는 FF247.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호불호가 약간씩은 있습니다. 뭐 솔이 두껍다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차라리 저기 악셀 VF가 저기 유틸리티 클럽 같아서 볼도 잘 띄울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긴 하는데 저한테는 어쨌건 FF247이 가장 좋습니다만 금액대가 70만원 이상이 차이 난다고 보면 만약에 제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보면 글쎄요 굳이 70만원을 더 주고 그 옵션을 선택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 녀석은 단점이 뭐냐면 샤프트가 45g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제 힘에서는 FF247을 선택을 할 거예요. 온오프사에. 그런데 온오프는 딱 이 레귤러 샤프트 한 종류만 출시가 되는데 이 녀석은요. 뉴 이존 GT는요. 스틸 아이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언 샤프트도 가벼운 NS 프로 850 84.9g인가 그렇거든요. NS 프로 850 네오 샤프트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중화된 샤프트인데 그 샤프트를 끼운 똑같은 이 로프트와 똑같은 헤드를 가진 스틸 샤프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귤러 샤프트에서 뭐 SR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위에 무게감과 강도를 높이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 NS 프로 850 샤프트가 꽂힌 뉴 이존 GT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라파이트보다 싸요. 그러면 이제 싼 게 비지떡이고 그 다음에 샷을 했을 때 이 쇠몽댕이니까 뭐 무거울 거고 그러니까 거리도 안 나가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뭐 쳐봐야지 뭐. 저도 모르니까. 자, 쳐보겠습니다. 똑같이 부드럽게. 아, 잘 떨어져. 확실히 이 쇠몽댕이가 잘 떨어져. 근데 당장 좀 무겁게 느껴져 저는. 지금 한 17.5도 정도 약간 걷어맞았는데 그리고 172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씩 올려봐야죠. 자, 이번에는 오우 볼 바이트 20도 20.5도 나왔는데 거리는 우 201 심지어 1등인데 이렇게 따지면 런치 앵글이 20.5에 거리가 201이에요 이 쇠몽둥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라파이트만 거리가 멀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부드러운 스틸 아이언이 무게감과 그리고 좌우로 벌어질 수 있는 그 오차율도 줄이면서 근데 왜 더 뜰까? 와, 그리고 거리가 201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게요. 우와,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번에 21.6. 그 다음에 심지어 똑바로. 오, 훨씬 더 올라갔다고? 해도 197이 나와요. 말이 됩니까? 아, 이 FF247을 쓰다가 만약에 뉴 이존 GT를 쓴다고 하면 옥 선생은 아마 스틸로 갈 것 같은데 FF247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비싸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뉴 이존 GT 제가 사용하고 있는 FF247이 등장을 했을 때 극강의 괴물이 등장을 했다 해서 단일 리뷰로 10만 뷰가 훨씬 넘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10만 뷰 넘었을 겁니다. 10만 뷰가 넘는 리뷰를 달성한 게 바로 FF247이었는데요. 아마 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뉴 이존 GT는 100만 원대 형성되고 있는 클럽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엄청난 녀석이라는 겁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그리고 저라면 FF247에서는 옵션이 없었지만 뉴 이존 GT에서는 스틸 샤프트가 있단 말이죠. 심지어 850 아이언 가벼워요. 그리고 레귤러 샤프트고 그 정도로 거리에 대한 샤프트의 도움을 받겠다고 한다면 얘는 엄청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와, 더 뜨는데? 21.2도에 지금 한 190 가까이 나왔어요. 최고입니다. 야, 이 금액에 이러한 비거리 아이언을 쓴다? 그러면 물론 이제 트롤로프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PF알파를 사용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손감은 PF알파를 따라갈 수 있는 클럽이 별로 없어. 손맛이 끝내주거든요. 그런데 거리와 그리고 약간의 손맛 그리고 무게감, 채 떨어지는 맛, 비거리, 가성비 뉴 이존 GT가 저는 원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샤프트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뉴 이존 GT 그라파이트 또는 FF247 그라파이트. 나는 좀 힘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라파이트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티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뉴 이존 GT 스틸 샤프트 아이언을 무조건 쓰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7번 아이언이 150이 나간다고 하면 이 녀석 7번은 탄도는 지금 7번만큼 오히려 더 높게 뜰 수도 있으면서 170m가 날아갈 겁니다. 안 나가도 165는 나가요. 완전히 게임 체인저죠. 옥스윙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옥스윙몰은요, 아니 이쪽 저쪽 어카운트 다 터가지고 물론 갖다 놓으면 되지. 아, 갖다 놓으면 팔리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건 팔리기가 싫어. 그냥 어떤 비거리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옥선생 교습가이자 장사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심을 걸고 장사를 하고 싶어요. 옥스윙몰에서 제가 레슨도 굉장히 많이 해드리지만 실제로 레슨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클럽 소개를 받고 저한테 더 고마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요넥스사의 뉴 이존 GT3입니다. 최신 버전 국내에 몇 세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말 애골복걸해서 몇 세트 못 받았는데 아,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입을 하십시오. 아이언 때문에 아니면 비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무조건 구입을 하십시오. 비싸지 않습니다. 옥스윙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옥스윙몰 치시면 거기에 뉴 이존 GT 아이언이 올라가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분들은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멀리 갈 수 있는, 더 관심 갈 수 있는, 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랩의 옥스윙몰 리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